오달수, 아내 이혼 사유 딸 최국희. 천만 배우라는 별명이 있는 오달수는 영화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맡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최씨라의 언니인 최국희와 열애 중인 것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한 언론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열애 사실을 보도하자 오달수는 얼마 후 소속사를 통해 친한 선후배 관계에서 2012년 영화 도둑들 출연을 계기로 좋은 감정을 갖기 시작해 지금까지 조심스럽게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며 교제 사실을 공식 인정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오달수는 열애 사실을 알리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그 이유는 한번 이혼과 딸아이 때문일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는 지난 1996년 3세 연하의 극단 후배와 결혼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6년 만인 2001년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둘 사이에는 딸 아이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혼 사유로 생활고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극단 생활은 생활고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또한 딸에게는 미안한 마음을 방송을 통해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달수는 딸이 부산에 있다라면서 하루에 전화 통화를 한 통도 못할 때도 있다. 그 친구도 많이 바쁘다라고 전해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이어 딸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영상 편지는 쑥스럽고 개인적으로 영상 통화를 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었죠. 이혼 사유이기도 했던 생활고는 이제 벗어나올 텐데요. 천만 관객을 몰고 다니는 배우이니만큼 정확한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출연료도 상당히 올랐을 듯 합니다. 이제 영화의 오달수가 안 나오면 그 영화는 재미없는 영화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이제 그를 보고 영화 선택을 하면 탁월한 선택이 될 듯 합니다.